어미 침팬지가 며칠간 떨어져 있던 새끼를 마주한 뒤 보인 반응이다. 이 어미 침팬지는 새끼를 보자마자 마치 사람처럼 달려가 와락 끌어안았다. 사실 이 새끼 침팬지가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한 자식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더했다. 어린 침팬지가 뱀에 물리게 되어 치료차 격리됐고 어미 침팬지와는 떨어지게 되었다. 며칠 뒤 아기 침팬지는 치료를 마치고 어미와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 둘은 철문이 열리자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새끼는 어미 몸통에 대롱대롱 매달려 떨어질 줄 몰랐고 어미는 새끼의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제야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마치 사람처럼 서로를 반가워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다. 요즘 재속으로 낳은 아이도 나몰라라 하는데 정말 피보다 진한 모성애를 보여주는 소식이 아닌가?